이제 곧 영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당 회원 대종사께서 사바세계 인연을 다하시고 무의 정멸의 세계로 드셨습니다. 한 생을 부처님과 함께 하셨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중생과 함께 한 생을 나누셨던 위대한 수행자 고산당 회원 대종사의 영결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하겠습니다. 삼계 제천이시여, 부디 오늘의 영결 법단을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의례는 선호창 없이 전통식으로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불양조업전 기의법이옥전 기의승중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당 회원 대종사님을 청해 모시는 영결법여를 봉행하겠습니다. 영결법여는 법주 동주스님과 선원스님의 집전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무시방 보암 나무시방 보광스님 덕민스님 지하스님 그리고 본사 주지신 영담스님께서는 단상에 오르셔서 헌양과 헌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사천하 동양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 삼신산하 장계산 청정지 시극지정선하 금일시적타빌 탈의 헌공
전 발원제자 행요언법제자 승주덕민법용덕원인도 문도일동 각각 등보하구이 전불시민 부중수교 초계사조선은법사 호산당 대중서의 광요 전불시민 부종수교 조계사조 선은법사 호산당 대종서 황요 전불시민 부종수교 조계사조 인원전은법사 호산당 대종서의 강요 일단 진신 초업처 본문안보 여서 동진령증좌 보단상 주 봉중위음 나반용 금일
금시에 내부 우해 호소청 진을 나 아니다니 아다야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 다서 아다야나 무보제리 가리다니 다서 김영진 예기류 고라벽전 비와함생보불유보창에 한문영양물 법생왕금차 영결법여의 누나금이시적 달에인 달에은공 주천발원제자 행여은법제자 성주 덕민 법령 서군 문도일도 각각 등 보구이 연불심님 부정수교 조계사조인원조 선은법사 고산다 대종사강양선 은법사 고산다 대중사강령 연불인 부종소교 조계사존은 선은 법사 고산당 대중사강령 원수 무르야 세례양단 자공양 자학생화 제사현정 기황도 오별이라 개만마 호화일진 군영여 여호와예호와예신원자금이 못산당대 종서 강렬
우리 앉아 많이 운단 후몸사바 오만이 군단에 후몸사바 오만이 군단에 후몸사바 무자바 알경 소녀 천지 만져 조주다 은근보 왕관 산다게 천지 남전 안우하라 남전 완호라 천지 남전 완호라 불시민 부정수교 조계사조 호선은 법사 고산당 대중사 강령 어차물물 종종진수 부정천강비종일령단종제자지일편 성신유철 나렬영전 보교상형
고산당 회원 대종사님을 청해 모시는 연결 법요를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봉행에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조용히 큰 스님의 모습과 큰 스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산당 회원대종사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장은 안국선원 선원장이신 수불 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고산당 회원 대종사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님의 법명은 회원이시고 법호는 고산이십니다. 성명은 오만근이시며 1933년 음력 12월 9일 경남 을주군에서 아버지 해주호 씨 응수와 어머니 미량박 씨의 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불자 집안의 총명했던 스님은 13살 되던 해 부산 법무사로 출가해 동산 화상을 개사로 삼위계와 비구계를 받으셨습니다. 계행에 철저하고 경안이 남달랐던 스님은 1961년 김천 직지사에서 고봉 스님께 정강을 받으셨고 1972년 부산 법무사 금강계단에서 서감 화상께 전계를 받으셨습니다. 스님은 젊은 시절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방선언에서 용맹정진하셨습니다. 스님의 오도성은 간절한 정진의 정점이었습니다. 심행일장몽 식심죽시각 마음작용은 한바탕 꿈이요 한마음 신 것이 곧 잠깬 것이라 몽교 이려중 심강조대천 꿈과 잠깨미 한결같은 가운데 마음강명이 대천세계에 비추도다. 스님께서는 후학과 불자들의 포교에도 열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1963년 금능 청암사에서 강사로 계시면서 후학을 양성하셨고 1971년 부산 법무사에서 강사와 포교사를 역임하며 불법의 전수와 홍법에 진력하셨습니다. 1976년 부산 회원종사와 부천 소강사를 1998년에는 통영연화사를 창건하셨습니다. 스님은 청암사 시절부터 근면한 수행가풍을 역설하셨습니다. 잠깐도 헛되이 살지 말라. 부지런히 힘쓰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하셨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하시며 승가의 자립과 승풍의 근면함을 강조하셨습니다. 1998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시고도 스님의 수행가풍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우리 종단 스님들이 너그럽고 당당하기를 늘 당부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진실로 고구정량한 것이었습니다. 종단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정진으로 스님은 2002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과 2006년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창건 20주년 공로패를 수상하셨습니다. 2006년 종단의 원로위원이 되신 스님은 2008년 대한불교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사로 추대되셨습니다. 2013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총림 방장에 추대되어 승자하시어 세상과 자성을 깨우는 법어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말 불자 수지 독성경, 반야신경 강의, 육조단경 강의, 보살계 강의, 그리고 일대기인 지리산의 무쇠소와 같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지계와 수학과 정진과 포교의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의 한 생애의 길을 열어보이셨습니다. 불기 2565년 3월 23일 오전 8시 46분 쌍계사에서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부처님과 함께 살았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베풀었던 한 생애를 꽃잎처럼 떨구며 임종계를 남기시고 원적에 드셨습니다. 출래만상 생략동, 출애수장 대차기, 아오일생 환인사, 금조수섭 비고리, 봄이 오니 만상이 약동하고 가을이 오니 거두어 다음을 기약하네. 내 평생 인사가 끝만 같은데 오늘 아침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가네. 이상으로 고산당 회원 대종사님의 행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 무여 열반의 드심을 기리며 유운을 봉행하는 서원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즉비는 쌍계사 금당선원주나 종성스님이 집전하시겠습니다. 사견도노 본자생하면 백천지 불이안종석이로다나. 사부대장 가운데 누구든지 얼룩 혼자성을 깨닫는다면 예천제불, 예천 모든 부처님도 눈에 들어간 돌멩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반주해 보세요. 나는 나요, 너는 너인데 부처는 또 무슨 물건인고. 산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물은 흐르는 거다. 이 주장자를 세 번 치면 세 번 치고 내려갔을 때는 질문을 언제든지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한 번 이래 치고 내려가면 싹 실어버리는 거예요. 질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뭐냐? 부랴타 조야타. 부처라치도 한 방미, 조라치도 한 방미. 시의 대중은 잘 반주해서 한 생각 깨달으세요. 한 생각 깨달아놓고 보면 삼남만상 두두물물을 물물이 보이던 것이 전체가 부처님으로 보이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전체가 들어오잖아 설법으로 들리고, 저 허공을 쳐다보면 분명히 허공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 본성에는 허공은 자체 없이 사라지고 전체 대각부인 것입니다. 시의 대중은 다 한순간 깨달아서 이 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의 생전에 육성 법어를 경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연결사가 있겠습니다. 고산당 해원대종사님께서 열면을 보이시니 본빛 가득한 지리산이 일순간 빛을 잃었고 하늘조차 대종사님께서 사바세계 교화 인연이 다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종사님께서는 희하고 큰 탁견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강백이시며 대선사이시고 종단의 전계대화상으로 선교일 3장에 모두 투철한 안목을 갖추셨습니다. 또한 종문의 의뢰종장이며 대가람을 창건하고 중창하며 교화를 펼치셨으니 대종사님의 수행력은 수승하기 그디 없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심오한 경약의 바다를 거침없이 넘나들면서 뛰어난 선교 방편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식 존엄을 가풍으로 삼아 스스로를 경책하고 대중의 법도를 세움해 추후의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하라는 말씀은 석가 최존의 유언이셨고 원효성사를 비롯한 역대 선지심의 고구정령한 가르침이셨습니다. 고산 대종사님 또한 그 길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가시니 대종사님의 연결식이 석가 세존의 열반제일에 이루어지는 인연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멈추지 않는 봄윤처럼 손난에서 돌아가던 큰 염주가 이제 큰 스님을 따라 적정 부동의 경계에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남겨주신 염주는 저희들에게 수행과 전법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무언의 부촉일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임종계에서 일생 동안 헛개비처럼 살아온 일을 모두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가노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부모 미생전의 소식을 다시 세상에 펼칠 인연을 일구월심 기다리며 오늘의 아쉬움을 달래겠습니다. 대종사님 영전에 시 한 편을 삼가 올립니다. 황매산 기슬개 매화 꽃피니 방장산 가득히 매화향이네. 대종사님의 열반 시적을 시운 삼아 쌍계의 시냇물이 끊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큰 스님을 기리고 추모하고 또다시 기다리는 연결사였습니다.
이어서 종종여야의 법어를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성진 대종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대중은 앉은 채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고산당 회원 대종사시여, 대종사께서는 소시적부터 인간과 인생의 근원적 문제에 고뇌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끌려 동진으로 불문에 들었습니다. 이후 선과 경과 유를 두루 익히시고 수행뿐만 아니라 총무원장으로 종단의 혼란을 수습하신 행정력을 겸비한 선지식으로 후학들이 기감이었습니다. 금일 고산당 회원 대종사 강령전에 운문 삼전어 진미 법 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역겁에 매하지 않고 진리 삼매낙을 누리소서. 중국 선종 오가의 하나인 운문종의 개창조인 운문선사께서 세언이 다해간에 대중에게 세 가지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진리도인가? 두 번째, 어떤 것이 재바종인가? 가나 제바존자는 당시 인도의 96종의 외도를 조복받아 제바종의 종지를 크게 드날렸다. 세 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인가? 이 세 법문을 대중에게 제시하니 파릉 스님이 멋진 답을 하심이라. 첫 번째, 어떤 것이 진리도인가?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제바의 종인가? 은쟁반의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진리 복음인가? 산호나무 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운문선사께서 파릉 스님이 답을 크게 칭찬하시며 내가 열반에 든 후 기일에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만 들려다오 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 법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8만 대장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금일 고산 대종사 강령은
운문 일가를 아시겠습니까? 양구 후 이르시기를 매인 상봉 담소처라 불이 모벼 가련생이라 눈먼 사람이 서로 만나 웃는 곳에 울타리를 붙잡고 담장이라 하니 가히 불쌍하구나. 불계의 1565년 3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분향 대도 종정여하의 법어를 원로의 부의장 원경 성진 대종사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산당 해원 대종사님의 원적을 추도하는 추도사를 원로의 의장이신 수봉 세민 대종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추도사 지리산이 깊은 정막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애통함에 잠겼습니다. 산도 슬픔으로 인해 빛을 잃고 깊은 침묵에 잠겼고 새들도 길을 잃고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며 정멸의 빈자리를 보고 울고 있고 바람도 서러워 울먹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있는 일초일목이 일기일경을 통해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 산중에 오랫동안 주서가시며 조개의 부리를 밝히고 종풍을 떨친 고산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남한상이 옥희철 염이고 애도하는 것은 머무는 곳마다 법의 요체를 드러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시인명을 얻게 한 교화의 비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께서 견문각지를 거둔 것은 생멸이 없는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 생사의 틀을 바꾼 것이요. 어묵동종을 멈춘 것은 틀 밖의 수완입니다. 대종사께서 일찍이 우리 산문에 귀하여 점철 성금의 인내와 정진으로 사막의 진수를 체득하고 내심 정관하여 불조의 현지를 깨달아 선교의 당간지주를 높이 세운 눈밝은 종장이었고 밖으로 나설 때는 대기 대용을 갖춘 만행보살이었습니다. 스님, 비록 생사의 뜻을 바꿔 정멸의 깊은 곳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계시더라도 격의 수단으로 대기 대용을 한번 보이십시오. 여기 모인 대중은 평소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끌어주시던 그 진용과 법음을 듣지 못해 슬픔에 잠겼습니다. 용무생사하신 기용으로 격의 시작을 한번 보이십시오. 스님의 수연행진은 이문자자였습니다.
주지로 계시는 곳마다 법원을 일으키시고 법의 요체를 드러내었으며 때로는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전계 대하상으로 계실 때는 모든 수행자가 인천의 법기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밝히는 청정가풍을 지니도록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과 대방무예한 선지의 대기 대용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생사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무려 누구에게 생사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야 하고 격여의 진술을 배워야 합니까? 여기 모인 대중의 비혼을 저버리지 마시고 삼계 왕래에 자제하는 기용으로 사바의 인연을 맺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불의를 밝히시고 조계의 선통을 드날리소서. 불기 2565년 3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장 세민 분야. 원로회 의장이신 수봉 세민 대종사님의 추도사였습니다. 이어서 종단 큰 스님들과 각계 기변들께서 대종사님의 원적을 기리는 조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앙종의 종의 의장이신 정문 스님의 조사입니다. 고산당 해운 대종사님, 지난날 동안거 해전 아래 일대사를 마친 걸림없는 자인이 되시라며 병력같은 해제 법문을 내리시더니 매양 쓰러지는 오늘 후련히 세운을 접으심은 격을 뛰어넘은 대장부의 이문자제한 소식입니까? 한 주먹으로 수미산을 쳐서 거꾸로 뜨리고 시방에 법안궁을 건립하셨으니 사구백비를 모두 다 설파하신 뒤에 지팡이 끝으로 해를 치며 강남으로 가십니까? 백하가 피기 전에 먼저 보물을 알리고 떠나는 매화처럼 주난 속에 홀로 고고한 자태 펼치시다 만개한 벚꽃을 뒤로 하고 가심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수행자의 기상입니까? 종횡무진 이 땅 방방 곳곳에서 펼쳐주시던 그 사자호를 이제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납자의 본분을 지키더라고 주상같이 엄하게 말씀하시던 큰 가르침을 이제 들을 수 없는 저희 후학들은 가눌 수 없는 큰 슬픔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고산 대종사님, 동산 스님께 매일 손으로 배워가며 참선에 매진하신 큰 스님께서는 1954년도부터 법무사와 해인사, 청암사, 직지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며 23만 거를 성만하셨고 법무사에서 고봉 스님을 만난 이후 우령 스님과 함께 경을 보라는 권유에 따라 15년간 경학에 매진하여 마침내 직지사에서 정강을 받으시니 성가교에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1966년 청암사에서 화련 대화하여 마음 작용은 한바탕 꿈이요 한마음 신 것이 곧 잠깬 것이라 꿈과 잠깜이 한결같은 가운데 마음 광명이 대천 세계에 비추도더라는 오도성을 읊으시니 고봉 큰스님과 경봉 큰스님은 이를 인가하시어 당대의 큰 스승이 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직의 청정을 위한 유락에도 매진하시어
1972년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서감 스님으로부터 정계를 받으시니 성교유를 모두 겸수한 수행자로 우뚝 서셨습니다. 당대 대선사이신 동산 스님으로부터는 선맥을 잇고 대강백이신 고봉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고 대율사이신 서감 스님으로부터 정계를 받으시니 명실공히 개정의 사막을 두루 겸비한 이 시대의 큰 스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상 큰 스님, 스님께서는 수행의 과정에서도 전법과 사찰불사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대승기실론 강의, 반야신경 강의, 도예팔상록, 육조단경 강의 등의 불소를 저술하시어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셨고 종단의 주요 소임이 주어지면 그것을 사편의 일이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조계종이 존립할 수 있는 수축도를 놓아주셨습니다. 지난 1998년 종단 사태로 종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29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시어 종단을 안장시키셨으며 조계사, 은혜사 등 주요 본사 주지를 역임하셨고 폐사 직전에 쌍계사 주지로 부임하시어 30여년의 중창불사 끝에 지금의 대가람을 일구셨습니다. 고산 대회원 대종사님, 꿈만 같은 인사를 오늘 아침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가신다 하시니 그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려야 합니까? 저희 후학과 제자들을 비롯한 사부 대중들에게는 아직도 스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여 도저히 보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을이 오니 거두어 다음을 기약하신다고 하셨으니 부디 본래의 소원 잊지 마시고 속한 사바하시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주소서. 중앙종회의장 정문분양. 이어서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경우스님의 조사입니다. 쌍계 총림 방장 고산 회원 대종사님이시여, 지리산 쌍계의 진여의 보림을 열어 드넓은 회상을 펼치시는 모습 선연한데 티없는 봄날 아침 홀연히 정멸해 두시니 황망한 슬픔 종문에 가득합니다. 생사불이하여 오고감이 따로 없다지만 대종사님을 보내는 마지막 길에 비통한 심경으로 지심삼배 올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찍이 정화의 겁난 속에서 부종수교의 정법 단간을 높이 들었고 쓰러져가는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불사에 전념하시며 종단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신 대종장이셨습니다. 종단이 어려울 때는 가장 앞선 자리에서 대중을 이끌어 주셨고 책임을 다하시고는 후학을 위해 어떠한 얽매임이나 걸림없이 훌훌 벗어버린 무예 원흉의 가르침 또한 종단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수미산만큼 많은 불사를 이루시고도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던 대종사님의 법문이 생생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대종사님이 들어보이신 등불을 따라 정진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도록 할 것입니다. 오로지 불교와 종단을 위해 위법망구하신 길을 따라 불태전에 신심을 일으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이 공양 받으시고 하루빨리 속환 사바하시어 다시 한번 정법의 주장자를 들어주십시오.
추상 같은 어른의 근본을 보여주십시오. 대종사님의 영전에 삶과 향을 사룹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어서 선원수좌의 대표 영진 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지리산 무쇠소 허공을 삼핀 돌이며 쌍계천 인사자 만인을 짓밟는 경지로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대지가 꺼짐이나 본문진하는 예술 의지하여 그대로이니 오늘의 연결이 경사입니까 조사입니까? 88년 전 진신을 놔두시니 본지의 풍광이요, 88년 후 포영을 거두시니 대기의 대용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삼신봉 빛을 감추고 옥천동 물소리 찾아드니 조계의 탄식이요 총림의 손실입니다. 조계종문의 사표이신 고산 대종사이시여, 선교율 사마기려의 가풍을 천양하시고 화한 미소로 사회 대중을 섭수하시고는 금일 호련히 환으로 생사부리의 시적을 보이시니 무상신속 생사사대의 부촉을 받들어 품게 하십니다. 삼계유정이 천길 벼랑에 떨어져 천신망고 겪으니 화계동천의 꽃길 따라 연화장 세계로 향하시더라도 머무는 바 없이 총총히 속한 사바하시어 초봄의 어린 초목군생의 안목을 밝혀 주소서. 고산 방장스님, 방장스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조학의 후학들은 고구정령 일러주신 화합승가 지계청정 견성도생의 종지를 행화의 법칙으로 삼아 여구두연 발침하여 1년 만년 오롯이 정진하겠습니다. 유 섬진강상 청풍, 오직 섬진강 위의 맑은 바람이요, 여 삼신간 산명을 삼신산 사이의 밝은 달뿐이라. 수지 고산 귀거쳐 누가 고산 대종사의 돌아간 곳을 알겠는가. 철우 일성 가라발 우세소 한 소리에 집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더라. 서광의 꽃이 피니 해원의 열매 익어가고 쌍계 해가 저무니 연하의 달이 돋는데 총림의 성사는 고산의 유교로다. 조계의 적자요 동산의 상주기신 고산당 해원 대종사 영전에 옥천수 고이다리어 삼가일미의 선달을 올립니다. 불기 1565년 3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 수자회 대표 영진 분향. 이어서 중앙신도회장 주윤식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고산당 회원 대종사님의 원적을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큰 스님의 원적에 사부 대중의 애통한 마음은 이럴 때가 없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열반이 믿기 어려우나 인연의 다음을 되돌릴 수 없음에 슬픔을 거두고 전국 모든 중생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쌍계사 방장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과 법계위원장, 정계대화상 등의 소임을 맡아 종도들을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 후학 양성과 종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종단의 혼란기 속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오직 종단의 안정을 위해 애쓰시며 성과 위계를 세우고 대사회적으로 종단의 위상을 더 높이시는 데 이바지하셨습니다. 평생을 전법과 불교의 대중화에 애쓰시면서도 큰 스님께서는 항상 부처님 경전과 율정을 놓지 않으시며 시리산의 무쇠소라 불리는 수행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오셨습니다. 이러한 큰 스님의 원력과 보살행을 저희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며 그 빈자리에 공허함은 한없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중생에 위한 일이라 하시며 실천불교를 지향하신 스님께서 남겨주신 많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또 스님께서 읽어놓으신 보살행의 발자취를 후대에 곧게 전하며 외호, 종단 외호의 단체로서 제가 불자의 본분을 다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스님의 원적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이 자리를 빌려 큰 스님의 공덕을 다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가시는 길 부디 편하시기를 두 손 모아 분향 올립니다. 불기 2565년 3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종황신도회장 덕산 주윤식 분향. 이어서 국회 정각회 회장 이원욱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고산당 회원 대종사님의 원적을 사부대중과 함께 깊이 애도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선교율 모두를 겸비하신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오불견경 깨달은 사람은 허공이 안 보인다는 말씀은 저희에게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생멸이 없는 자유의 세계로 가셨지만 스님을 보내는 저희들의 가슴은 무너지고 슬픔은 참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스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법덕은 우리 불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부대장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큰 뜻을 이어받은 저희들은 마음까지 꽃피워 깨달음의 실천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늘 스님을 생각하며 수행정진에 힘쓰겠습니다. 불기 2565년 3월 27일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합장.
이어서 경상남도지사 김경수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고산당 혜원 대종사님의 원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쌍계사 십리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핀 눈부신 봄날을 사부대중과 중생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시고 쌍계총님 고산당 혜원 대종사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홀연히 정멸해 드신 대종사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건강하니 걱정 말라시며 도리어 저를 걱정해 주시던 방장스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이렇게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나시니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느낍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비록 열반적정에 드셨지만 지리산과 같이 높고 남해 바다와 같이 늘은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었고 어긋나는 일에는 단호하셨습니다. 지리산 무쇠소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경남 도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화합과 단결로 안락국토를 만드는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첫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요, 둘째는 항상 미소를 지을 것이요, 셋째는 말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고산당 혜원 대종사님, 큰 빛으로 다시 오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340만 경남 도민과 함께 합장 분향 올립니다. 불기 1565년 3월 27일 경남도지사 김경수 분향. 이상으로 각계 기빈들의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조전을 통해 연결식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천태정 정의회 의장 김모한님, 경기도지사 이재명님, 부산동래구청장 우병용님, 도만스님, 변호사 박주환님, 바쁘신 중에 조화와 조전으로 추모의 뜻을 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가수 조영남님의 큰 스님을 추모하는 추모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아니야. 저 조영란입니다. 고산 스님이 2개월 전에 직접 쓰신 시집을 주시면서 저한테 요즘 멜로디를 한번 붙여보라고 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걸 스님께서 못 들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고산 작사 조영남 노래 열반의 노래입니다. 오한의 청춘 본님 내 들아 건강 자랑을 마
환해 청춘 헌님 내 들아 재산 자랑마라 이 세상을 하직하고 왔던 길로 다시 갈 때 매일매일 참선하고 이 영으로 성골하라 있어서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아, 테너 임철호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옴마니 반매흠이라는 노래인데요. 옴마니 반매흠은 모든 일을 마음을 곱게 가지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온만이 반명 고산 작사 조용남 작곡으로 부르겠습니다. 온만이 반명 끼었다고 근심 걱정 말아요 옴마니 반매흠 소리를 들어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낙담하지 말아요 옴마니 반매흠 외워보세요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오
엄마니 반매홈 엄마니 반매홈 엄마니 반매홈 엄마니 반매홈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가 따로 없다 너도 나도 부처다 너도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가 따로 없다 너도 나도 부처다 나도 부처다 엄마니 반매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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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오는 동안 큰 스님께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두 분께 큰 박수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헌화가 있겠습니다. 호명된 대빈께서는 차례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스님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 호상 천호 월서 대종사 원로의 부의장 원경 성진 대종사 명예홀로 미룬 불임 대종사 명예홀로 금성 명선 대종사
명예홀로 송암 해승 대종사. 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 원로의원 중봉 성파 대종사. 원로의원 지공 철웅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원로의원 자강 원행 대종사. 원로의원 허허 지명 대종사.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 백년불교 문화재단 원택스님. 전국교구본사협의회 회장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직지사주지 법보스님. 해인사주지 현흥스님. 보모사주지 경선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 종단불사 추진위원회 총도감 현고스님. 선원수자의 공동대표 영진스님. 기획실장 삼혜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과 산하기관장스님. 계단위원 지연스님.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성광스님. 교육분과위원장 상덕스님. 호법분과위원장 환풍스님 진하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 의원스님들. 법규위원장 해경스님. 어산법주 동주 원명스님. 전등의 원타스님 철산스님 월암스님 대원스님. 각원사 대원스님. 전국비군의회 수색부회장 현정스님. 스님들의 헌화에 이어서 제가 내빈들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중앙신도회장 주인식님. 국회 정각회장 이원웅님. 경남도지사 김경수님. 국회의원 하영재님. 국회의원 김두관님. 국회의원 김경영님. 국회의원 김정원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재남님. 비서관 조경원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조현래님. 스리랑카 대사 사지멘디스님.
BBS 불교방송 사장 이선재님,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님의 부인 심연옥님, 하동군수 윤상기님, 고성군수 백두연님, 남해군수 장충란님, 경상남도 도의원 이정훈님,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 노영식님,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황인성님, 가수 조영남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신도회장 서보성님, 부산회원정사 신도회장 이상수님, 하동경찰서장 남우철님, 나와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전 해수부 장관 이주영님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님들과 내외 기빈들의 헌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참석해 주신 기빈 모두를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문도를 대표하여 보광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도 스님들은 대중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대표는 보광 스님이시고 저는 문장이고 쌍계사 주지입니다. 근데 저보고 대신가사 하라고 해서 제가 부촉을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는 바로 저희 스님의 가풍을 잘 이어받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바른 불교가 되도록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엄하시고 때로는 자상하신 저희 스님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도를 대표하여 쌍계사 본사 주지이신 영담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생을 지리산 무쇠소로 사셨던 대종사님께서는 꽃이 만개한 때를 택해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만개한 꽃들이 다 큰 스님의 마음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꽃들이 만개에 손은 드는 큰 스님의 아름다운 전성을 전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연결식에 이어지는 발인과 운구에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홍소원을 끝으로 영결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중생 무변 소원도 번뇌 법문 무량 서원아 불도 무상 소원성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대종사님의 법구를